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이죠. 제10반 신민법 강의 3회독 200페이지 제9절 법률행위 대리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전화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대리제도의 의미 및 사회적 작용. 1번의 의미.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가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A의 토지를 팔도록 한 경우 그에 의하여 B가 C가 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은 B와 C가 체결하지만 그 효과는 직접 A와 C 사이에 생긴다. 그리하여 A가 C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C가 A에 대하여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대리의 경우에는 보통의 법률행위에서와는 달리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2번의 사회적 작용. 양가 1번의 사적 자치 확장. 오늘날 거래관계는 한정된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는가 하면 매우 전문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거래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많다. 그러한 때에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하면 개인의 활동 범위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기능은 후술하는 임의대리에서 특히 크게 작용한다. 양가로 이번에 사적 자치의 보충. 대리는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할수 있는 의사능력자와 제한능력자로 하여금 권리 의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무엇보다도 법정대리에 있어서 그렇다. 로마자 2번의 대리의 본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예외적인 보편성을 법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것이 대리의 본질의 문제이다. 양가 1번의 고전적 견해. 대리의 본질에 관하여 독일 보통법 시대에는 본인 행위설, 대리인 행위설, 공동 행위설 등이 대립하고 있었다. 본인 행위설은 대리 행위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는 본인이라고 하는 견해이고 대리인 행위설은 대리인을 행위 당사자로 보며 공동 행위설은 대리 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의 공동 행위라고 한다. 양가로 2번의 우리의 학설. 대리의 본질에 관한 우리의 학설은 방가로 1번 대리인 행위설, 방가로 2번의 통합 요건설, 방금 3번 행위 교육 분리설로 나눠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뒤에 두 견해는 근래의 독일에서 주장되고 있는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로마자 방가로 1번 대리인 행위설은 대리인을 행위 당사자라고 하는 견해이다. 방가로 로마자 2번 통합 요건설은 본인의 수권 행위와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적법한 대리를 통한 통합 요건이 된다고 한다. 방가로마자 3번 행위 교율 분리설은 법률행위는 행위와 교율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한 뒤에 행위로서의 법률행위는 대리인 것이고 교율로서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것이라고 한다. 검토 및 사견 202페이지.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먼저 주의할 점이 있다. 대리나 대상자를 위한 계약을 유효하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법률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법률은 그것들이 반드시 사적 자치에 부합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적 자치에 부합하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대리의 경우에 무리하게 사적 자치에 부합하도록 이론 구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이론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 행위 본질은 임의 대리이든 법정 대리이든 대리인이 행위라고 행위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한다. 그런데 그러한 대리의 효과가 행위자가 아닌 본인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대리 행위자에게 수권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대리권이기 때문이다. 민법도 대리인 행위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로마차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법률행위죠.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은 것에 하나에 인정되며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이전 즉 인도와 관련하여 현실 인도에 관하여 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는데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간인도, 점유계정, 목적위반한 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가로마차 1번에 그 경우에 대리에 의한 점유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와 반가로마차 1번에 그 경우에도 예외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설은 그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나 계약이 있으면 점유이전이 있게 된다는 점을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 설은 그 경우에는 대리인이 단순한 점유거주자 또는 점유매개자에 불과하여 본인은 이들을 통해서 점유를 취득하거나 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설이 들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점유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점유전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법률이 인정하는 그러한 효과를 놓고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의 인도라고 설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나 준법률행위 가운데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련의 통지에 관해서는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좋다. 대리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하나의 인정되나 모든 의사표시에 관하여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혼인, 이혼, 인지, 유언 등과 같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는 가족법상의 행위와 상속법상의 행위에 많다. 주의할 것은 부양상속권의 행사와 같이 가족법상의 행위더라도 재단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203페이지에 대리와 구별해야 할 제도. 판택된 체계 하에서는 무슨 제도를 얘기할 때 그거가 아닌 것 또한 가장 가까운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봐두시면 좋습니다. 로마자 4번 대리와 구별해야 할 제도. 양가를 1번 간접대리. 간접대리는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며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는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위탁매매업이 그 예이다. 간접대리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행위자에게 생겼다가 후에 타인에게 이전되는 점에서 행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또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대리 즉 직접대리와 다르다. 양가로 이번에 사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사자에는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자의 두 유형이 있으나 그 가운데 대리와 비슷한 것이 후자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효과의사는 본인이 결정하므로 대리인 자신의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는 다르다. 양가로 3번의 대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점에서 법인의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인과 대립된 별개의 지위를 갖는 데 비하여 대표기관은 법인과 별개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대표기관의 행위는 바로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리고 대리와는 달리 대표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인정된다. 로마자 5번의 대리의 종류. 양가를 1번의 임의대리, 법정대리. 양가를 1번의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를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 임의대리이고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이 법정대리이다. 양가를 1번의 능동대리, 수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이고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용하는 대리가 수동대리이다. 양가를 3번의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가 유권대리이고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대리이다.
204페이지 영화자 6번에 대리인 있어서 3면관계. 대리관계는 본인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 본인 사이의 관계 3면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본인 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관계이고, 대리인 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대리인이 본인과의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다는 관계이며, 상대방 본인 사이의 관계는 대리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이 본인 사이의 권리변동이 생긴다는 관계이다. 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뒤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